네, 요즘처럼 전문가들의 종목 선정, 공략주의 공개가 중요할 때도 없죠.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많은 조언과 또 투자 의견을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 뭐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유니테스트인데요. 그 최근 뭐 지난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테스터 장비 수주가 확대됐고 태양광 모듈 설치 매출액 발생이 긍정적으로 그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매출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16.5%나 기록을 하면서 지난 4분기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확인됐다는 점을 볼수 있겠습니다. 고객사 본격적인 업황에서 업사이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제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난야나 마이크론 및 신규 반도체 고객사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역대급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향후 언젠간 하락할 반도체 가격에 대비해서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원가 절감을 위한 미세공정 전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요. SK하이닉스의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이 가장 적극적인 어떤 예시라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반도체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커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경쟁사가 투자 증가를 결정을 하면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동경쟁사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경쟁력 격차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투자 금액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급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유니테스트의 아주 좋은 호재라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객사 DDR5 투자가 기대되는데요. 과거의 고객사 공정 전환 시에 약 유니테스트로는 5년간 5천억에서 6천억 규모의 수주 규모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객사 DDR5 투자 기대로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유니테스트 실적은 고객사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할 올해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DRAM 고속 버닌 장비의 매출이 SK하이닉스와 난야 등 고객들의 투자 재개에 따라 약 504억 정도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 DDR5 양산 본격화에 따라서 스피드 테스터의 매출도 3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SSD 생산 확대에 대한 SSD 테스트의 매출 증가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사의 신제품인 낸드 고속 버닌 장비와 D램 웨이퍼 테스트 매출도 올해부터는 좀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테스터 장비에 대한 본격화가 하반기부터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부분에서 페로브스카이트의 양산 매출이 개시될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실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 손절가는 2만 2,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장비주도 굉장히 많이 오를 때왜 유니테스트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을까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뭐 장비라는 것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나뉘고요. 전공정 측면에서 먼저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될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장비 발주가 테스터 장비입니다. 다소 좀 뒤쪽으로 밀리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수주 모멘텀의 시간적인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금 테스터 장비까지 이제 후공정까지 결국 된다면 일단 전공정 장비들이 먼저 올라간 상황이고 신고가를 모두 뚫었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이를 따라서 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못 올랐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마음 놓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네. 한 가지,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대 매물벽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해서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월요일날 그나마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면서 4% 넘게 오르고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좀 부재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매물벽을 소화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비축을 할수 있겠습니까? 에너지 분출이 가능할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SK하이닉스의 DDR5 공정 전환은 이미 예견돼 있고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발주는 이미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뭐안할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좀 적다는 것은 시장의 기대가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관심도가 다소 이제 떨어져 있다는 느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거래량 오히려 폭증합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없던 것이 바닥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듯이 2만 6천 원 선 가격까지의 저항선이 다소 물량대가 있는데요. 충분히 최근에 소화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겨냥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매입되면서 결국은 이 부분을 뚫어내면서 거래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힘내라 유니테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